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시호이고요. 이번 영상은 불드웨어 API 튜토리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제 코드 분석 및 게임 조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링크를 하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불드웨어 API의 공식 문서 사이트인데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영어로 된 하나의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의 프로젝트 인포메이션은 GitHub 페이지의 약간 리드미 페이지랑 거의 동일하고요. 저희가 제가 이 사이트를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modules 그리고 혹은 namespace, class 이런 탭 메뉴들을 통해서 어떤 API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떤 타입들이 있고 어떤 클래스들이 이제 서로를 상속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함수들을 어떤 함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설명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 강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말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API들을 이 짧은 강의에서 전부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 혹시 직접 코딩을 한번 불드웨어 API를 사용해서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려 하셨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건 어떻게 하지 싶었던 부분들이 생기면 이 클래스 리스트 메뉴로 와서 한번 어떤 클래스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 클래스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을까 한번 눌러보면서 그 제공하는 함수 리스트 같은 것을 한번 쭉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훌륭한 레퍼런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 다 영어긴 하지만 뭐 구글 번역에 아예 못 쓸 정도는 아니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요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클래스. 이 클래스는 불드웨어 API에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이제 불드웨어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다 추상화해둔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불드웨어 클라이언트에 이제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띄우고, 뭐 미니맵에 핑을 띄우고, 혹은 뭐 프레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맵의 높이나 뭐 맵의 이름, 맵 파일의 이름, 그리고 또 지금 뭐 게임이 멈춰 있는지, 이런 시스템적인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저 게임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클래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코드를 보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보기 전에 불드웨어 API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띄우는지도 한번 좀 알아봅시다. 게임이란 클래스가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클래스라 했는데, 그래서 텍스트 띄우는 방법도 두 가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채팅을 쳐서 텍스트를 띄우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제 텍스트를 띄우는 목적이 아니라 채팅을 치는 함수를 하나 제공을 하는 건데, 이제 채팅 같은 경우 이제 한 번 함수 호출로 좀 오랫동안 띄워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간단하게 확인하고 사라져도 괜찮은 그런 데이터를 띄우는데, 이런 send text 함수를 호출을 하고요. 이제 채팅이기 때문에 onSendText라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이벤트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drawText류의 함수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뭐 이 사용자 이름 같은 거 뜨지 않고 채팅이랑 달리 진짜 글씨만 딸랑 딱 띄워두는 건데요. 이제 말 그대로 화면에 텍스트를 그리는 겁니다. 대신 이제 그리는 게 한 프레임에만 그리는 거라 호출한 직후 프레임에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 텍스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싶으시면 이제 온 프레임이라는 매 게임 프레임마다 발생하는 또 다른 이벤트에서 함수를 지속적으로 호출을 해줘야 텍스트가 유지가 됩니다. 이따가 한번 좀 관찰을 좀더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출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벤트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이벤트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일이 갑자기 딱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저번 시간에 빌드했었던 example AI 모듈에 example AI 모듈.h 헤더 파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모듈이라는 거를 상속받은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AI 저희가 개발한 AI가 결국 이 AI 클래스의 동작에 의해서 이제 브로드웨어 API가 어떤 식으로든 이 AI 모듈 개체를 다루고 있겠죠. 그러면 그이 AI 모듈에서 제공하는 가상 함수들을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주면 알아서 이거를 호출을 해줘서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뭐 게임이 시작되거나 끝났을 때, 혹은 매 프레임마다 내 유닛이 새로운 유닛이 생성되었을 때,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브루드웨어 API가 알아서 호출해주는 함수, 즉 이벤트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벤트 함수들을 오버라이드 해줌으로써, 오버라이드 해서 그 안에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특정 상황에 특정 이벤트에 대처하는 인공지능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심지어 채팅을 주고 받았을 때, 그리고 또뭐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 조준이 이제 특정한 지점에 감지가 되었을 때, 유닛 컴플리트 같은 경우는 어떤 작업을 완료했을 때, 뭐 생산을 한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완료가 됐을 때 컴플리트, 또뭐 유닛이 없다가 보였을 때, 보이다가 없어졌을 때, 쇼 하이드 이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또한 이제 브로드웨어 API의 AI 모듈이라는 곳에 이제 함수마다의 좀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제 큰 차이들은 없는데, 그냥 이제 함수 이름만 보고 판단하기에도 큰 차이는 없는데, 여기 보면 디스코버와 이베이드 그리고 쇼와 하이드가 의미들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가 좀안 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브루드웨어 API의 깊은 디테일한 설정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두 쌍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알고 싶으시면 문서를 조금 읽어보셔야 할 겁니다. 이제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내용이기도 하고, 특정한 옵션을 키지 않으면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옵션에서는 뭐 쇼랑 하이드만 쓰시던지, 디스코버랑 이베이드만 쓰시던지 하셔가지고 약간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은 이제 스타크래프트의 유닛을 브루드워 API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닛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는 것을 통해서 유닛을 추상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유닛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닛의 타입, 그리고 상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유닛에게 여기 보이시는 명령어 버튼 셋이 있어요. 이게 유닛마다 달라지는데, 그 유닛이 내릴 수 있는 명령 셋에 대한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함수들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날수 있냐, can fly 이라던가, 공격을 할수 있냐, can attack, 뭐 이런 도우미 함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 저글링 마린 같은 일반적인 유닛뿐만 아니라 건물이나 뭐 심지어 미네랄 가스 같은 자원까지도 모두 유닛 인터페이스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클릭해서 그 뱅글뱅글 원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는 다 유닛 인터페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하셔야 이제 헷갈리는 일 없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해 보면은. 근데 약간 문제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닛이 타입이 있는데 유닛 타입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유닛 타입스라는 이제 이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타입 클래스는 이제 모든 유닛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타입이고 이제 그 내가 정확히 어떤 타입을 좀 지정을 해 주고 싶으시면 특정한 유닛으로 지정을 해 주고 싶으시면 유닛 타입하고 S를 붙여야 됩니다. 유닛 타입스 땡땡 하고 뭐 테란 마린을 하고 싶은 테란 마린 혹은 뭐 저글링 요 아래 보이시는 요 오른쪽의 예시처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 타입이랑 그대로 이렇게 비교를 하셔도 얘가 알아서 유닛 타입으로 컨버전이 돼가지고 올바르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타입스 이놈의 값과 그리고 유닛 타입이 같이 비교를 해도 괜찮다. 하지만 내가 특정한 타입을 확실하게 좀 얻어오고 싶으면 요 유닛 타입스 땡땡 하고 유닛의 이름을 적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유닛과 유닛 인터페이스와 유닛 타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제 하나 알아두셔야 할게 좌표의 표현입니다. 이제 게임에서 좌표의 표현 중요하죠.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좌표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2D 게임에서 저희 일반적인 픽셀 하나하나를 좌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좌표계가 요 포지션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1픽셀당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아래 타일 포지션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타일 포지션 클래스는 요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 같이 1 곱하기 1의 타일을 여러 개 깐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1 곱하기 1 곱하기 1 타일이 하나의 최소 단위가 되어서 건물을 배치하는 데 사용하는 좌표계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큼직큼직한데 이 건물을 짓는데 그 위에 다른 유닛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그런 목적으로 저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 초록색 뜨잖아요. 그 사이즈의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1 곱하기 1한 칸당 너비가 32픽셀이어가지고 이제 포지션 단위로 환산을 하면 요1 곱하기 1이 32 곱하기 32, 2 곱하기 2가 64 곱하기 64가 되겠죠. 이제 좌표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머릿속에 전부 다 지금 다 남아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코딩을 조금 하는 걸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감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아까 헤더 파일에서 C++ 파일로 넘어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첫 기본적인 세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봤던 send 텍스트로 이제 텍스트를 출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브루드워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는 브루드워 API의 전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역 아까 send 텍스트가 게임이라는 클래스에서 호출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브루드워라는 변수가 사실 정확히 게임은 아니지만 게임 클래스로처럼 사용을 할수 있는 게임 래퍼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을 했을 때 바로 게임 클래스에서 send 텍스트를 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그 연산자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브루드워어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내가 아까 봤던 게임 클래스를 쓸 수가 있구나. 그래서 브루드워어의 클래스에서 맵의 이름을 안다거나 뭐 지금 이 게임이 리플레이인지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알려드려야 할 점은 뭐냐면 이 플레이어라는 개념인데 저희들 게임을 플레이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럼 플레이어를 추상화한 클래스가 바로 플레이어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셋이라는 이제 또 컨테이너인데 결국 이 플레이어도 뭐 플레이어 인터페이스라는 것의 포인터긴 한데 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로부터 결국 내가 어떤 이 플레이어가 어떤 유닛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플레이어의 아이디는 무엇인지 하는 그 이 플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이제 플레이어 타입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면 이 P가 옵저버냐, 관전자냐라는 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관전자면은 이제 이런 여기는 관전자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텍스트를 띄워주겠다라고 하네요. 저희가 이제 send 텍스트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빠뜨렸었네요. 제가 PPT에서 이렇게 그 표준 입출력 C++ 표준 입출력처럼 비트 시프트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를 출력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send text랑 조금 비슷한 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채팅은 아니라 send text처럼 일시적으로 텍스트를 쭉 띄우고 다시 사라지는 텍스트 출력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onFrame이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drawTextView의 그런 함수로 이제 아까 이 화면에 스샷의 FPS와 average FPS가 이 함수를 통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drawText는 onFrame에서 mapFrame 호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 게임 상태가 좀 특별한 상태인지 좀 이상한 상태인지 내가 AI가 제어가 가능한 상태인지 이렇게 그 브루드워 API로부터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그 플레이어로부터 유닛의 목록을 얻어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브루드워 변수에서 self를 해주면 브루드워 self입니다. 현재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 개체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플레이어의 개체고 그래서 그 플레이어의 모든 유닛을 다 가져와서 반복문을 돌리겠다. 요 유닛이라는 것에 넣어서 오토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렇죠. 유닛의 이터레이터일 거예요. 맞네요. 콘스트 이터레이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유닛이 존재하는지 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제 게임 화면 상에서 존재하는 건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제 유닛 자체가 있다 없다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게임상에서 있을 수 있는데 화면에 안 보이는 것도 이 exist에 걸려서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이제 AI가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유닛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먼저 한번 실행을 좀 해보죠. 이제 카오스 런처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시작을 해서 저희 AI를 켜둔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혼자 알아서 미네랄을 잘 캐러 가죠. 유닛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은 이제 폼은 안에서 모든 유닛을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유닛의 종류가 유닛에 get 타입을 했을 때 그 종류가 워커라면 일꾼이라면 만약 이게 지금 그리고 이 일꾼이 만약 아이들 상태라면 쉬고 있는 상태라면 이제 미네랄을 캐고 있거나 가스를 캐고 있거나 하면은
저장소로 돌아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약 power up, 뭔가 따로 들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밀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형태인데 아무튼 그런 것까지 한번 검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파워업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이제 미네랄을 캐거나 가스를 캘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꾼 유닛한테 gather 자원을 수집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여기 보시면 유닛 get closest unit 하고 가장 이게 가까운 유닛을 반환을 하는 함수인데 이게 이 안에 매개변수로 필터가 들어갑니다. 이제 필터가 들어간다는 게 여기 보시면 자료형이 유닛 필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미네랄도 유닛으로 처리를 한다 했는데 is mineral field, is refinery 하는데 얘도 이제 가스죠. 가스. 그래서 미네랄이나 가스 중에 나한테 가까이 있는 유닛을 반환해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캐러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없이 실행이 되면은 잘 아까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프로브가 잘 캐러 갈 거고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도 저기 온 프레임에서 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일하러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일꾼이 아니라면 일꾼이 아닌데 제가 AI가 제어할 수 있는 유닛이 지금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요 넥서스가 하나의 또 유닛이 아니겠 유닛 인터페이스로 추상화된 유닛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닛의 타입이 is resource depot. 이제 여기 주석에서 나와 있듯이 resource depot은 이제 커맨드 센터나 넥서스 혹은 해처리 같이 이제 자원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건물이 따로 하고 있는 일이 없다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트레인이라는 걸 호출을 합니다. 트레인이라는 게 어떤 유닛을 생산할 때 트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를 트레인하냐. 지금 유닛이 넥서스나 뭐 커맨드 센터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는데 get type. 타입을 확인하고 그 종족, 레이스는 종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닛의 종족을 종족에서의 일꾼을 생산을 하라. 뭐 이게 종족에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는 코드로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아까 유닛 타입스라는 걸로 이제 특정한 유닛 타입을 지칭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뭐 테란 SCB 이렇게 넣어도 잘 실행이 됩니다. 대신 이제 저그나 프로토스에서는 요 트레인 함수가 불변수를 반환하는데 false를 반환을 해서 요게 잘못된 조건이 되겠죠. 요 인공지능에서는 요 트레인을 실패를 했을 때는 인구수가 막혔을 때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막히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스피드를 좀 높여보면은 인구수가 이렇게 꽉 차는 순간은 바로 이렇게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서플라이 계열의 건물을 지으러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코드가 요 아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서플라이 프로바이더 타입에서 예를 들면은 뭐 파일런이나 그 오버로드 혹은 서플라이 디팟 같이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서플라이 프로바이더의 타입 값을 이제 가져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건물을 지으려면 그 건물의 타입, 유닛 타입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지금 보셔야 할 거는 아까 프로바이더 타입이 정해졌고 그러면은 어떤 건물을 누가 지을 것이냐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유닛이 지금 넥서스, 해처리, 커맨드 센터 그런데 아까처럼 get closest unit, closest unit 가까운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한 일꾼 혹은 정확히는 supply provider를 빌드할 수 있는 그런 일꾼 혹은 뭐 오버로드를 생산해야 하는 라바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서플라이 빌더에 라바나 파일런을 지을 수 있는 프로브, 그리고 서플라이 디팟을 지을 수 있는 SCB, 그런 유닛들의 개체가 여기 이제 저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찾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닛이 이미 다 죽거나 그러면 없으니까요. 네, 찾았다면은 프로바이더 타입이 만약 빌딩 형태냐, 그러니까 결국 오버러드냐, 아니면은 파일런 서플라이 디팟이냐, 이걸 물어본 게 되겠죠. 오버러드인 케이스 먼저 아래서 확인해 봅시다. 이제 만약 서플라이 빌더가 라바니까 라바한테 생산해라, 오버로드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빌더가 서플라이 프로바이더를 생산을 해라 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버로드가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타일 포지션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건물을 지을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 브루드워 get build location 이라는 건데, 이 get build location은 그 브루드워,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클라이언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즉 저희 원래 이런 AI를 직접 개발하지 않더라도 기본 AI들이 알아서 건물을 짓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건물 위치를 잡는 로직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원리로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건물을 어디다 누가 짓겠다, 그런 것들을 맥의 변수로서 넣어주게 된다면 그에 적당한 이제 생산 위치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 제대로 반환된 위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반환이 됐다면 이제 이 레지스터 이벤트는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저희 파란색 박스가 계속해서 그려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려줄 수 있도록 하는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제대로 안 볼 겁니다. 결국은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요 서플라이 빌더와 서플라이 프로바이더 타입, 그리고 타겟 빌드 로케이션, 이 세 가지 변수인데, 빌더, 저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가 빌드 하겠다, 서플라이 프로바이더 타입을, 그리고 타겟 빌드 로케이션에다가 빌드를 하겠다. 여기서 이제 온 프레임 코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유닛이 계속해서 그 미네랄을 캐고 인구수가 막힐 때마다 일꾼을 계속 생산하다가 인구수가 막힐 때마다 인구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유닛을 생산해낸다 하는 동작이 이 코드로부터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AI 모듈이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루드워 변수라는 게임 클래스를 래핑하는 전액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브루드워 클라이언트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플레이어 클래스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지칭하고, 그리고 이제 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자신의 플레이어 개체를 얻고 싶다면 브루드워 셀프를 호출을 해라. 그리고 이제 send 텍스트와 draw 텍스트를 통한 텍스트 정보 출력 방식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이제 비트시프트 연산자를 통해서 표준입 출력하듯이 출력을 하는 것도 가능했다. 유닛 인터페이스와 유닛 타입을 활용한 뭐 유닛 컨트롤 및 생산 해가지고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 유닛 인터페이스가 뭐 유닛이나 건물이나 자원이나 다 아우르고 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포지션과 타일 포지션의 차이, 일반적인 포지션이냐 건물을 짓기 위한 포지션의 좌표계냐, 이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강의가 부족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